사실 맞아요. 한국 가요. 생크림 때문에 섞어주면 더 맛있고 생크림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다. 그리고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요만한 거 화장실을 4개를 넣은 거고 이거는 가져갈 거고 네, 오늘 점심은 이거 다음 사이드는 남았는데 청포도는 제가 아직 안 먹었거든. 한 더 두 개, 두 개 남았고. 나 아직 안 먹었는데. 갖고 온 카디건. 예. 안정판. 지구 락시. 제가 버리고 안정판 버려버려. 기대를 해보겠다고. 이건 궁금하지. 맛있어. 매울 것 같아. 김치는 또 너무. 물조절 때문인가? 조금 더 덜 맵고 약간 매콤달콤하네. 맛은 있어, 진짜. 약간 새콤하고 좀 더 다른 거. 내가 눈 소리도 잘 못해서 그런가. 조금 맛있어. 완전 후식. 남은 거는 저녁에 먹을까 간식으로 가져가서 먹어요. 그리고 저번처럼 음료 때문에 또 회사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다 가져가겠어. 이거 다 가져갈 거야. 잊지 말자.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약국을 왔거든요. 약국을 왔는데 바스크림? 뭐 이름이 뭐였지? 아 내가 잘못 얘기했나? 이름도 까먹었어. 방금 약을 먹었는데 분명히 그땐 의사 선생님이 약사님이 약 주자마자 반 정도 먹고 또 다른 약 타서 먹으라 그래갖고 반 정도 타서 먹었는데 유리병 같이 신기한 데 생긴 거로 섞어서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토할 것 같은 사람들만 주는 거라 그래서 반 정도 섞어서 먹었고 가격 4,000원 들었고요. 약 두 개 먹었어요. 아 이제 어지럼 좀 좋더라다. 역시 약이 최고지. 약 받네 그냥. 약쟁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. 네, 월미약 좀 먹었습니다. 월미약이 아니지. 어지럼증에 좋은 약. 아 죽겠다. 죽을 뻔했어. 토할 뻔했어. 약이 최고네.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. 내일부터 쉰다 만데 예. 방에 누워있는데 일단 오늘 힘들게 버텼고 사는 게 뭐가 되는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약간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기분? 아 저희 몸에 힘도 없어요. 오늘 너무 어지러웠어. 불길이
보라색 거미줄, 빨간 거미줄, 하얀 거미줄, 솜으로다가 일단 대충 모양을 잡아놨는데, 멀리서 보기. 이러면 좀 분위기 은근 있죠? 근데 이제 너무 밝아보여, 이렇게. 그러니까 검은 천이 어둡잖아요. 여기도 어둡고 여기도 어두운데, 이렇게 불빛이 가해지니까 더 밝아보이는 느낌? 나름 이제 모양을 신경 써서 잡아놨는데,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, 모양이. 근데 아직 내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약간 이게 잡아당기면 더 늘어나거든요, 이런 식으로.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끊기거나 이러면 모양 잡아주기가 힘들어가지고 다 1,000원짜리들인데 은근 분위기 내려고 신경을 좀 썼어요. 그래서 저 빨간색 거미줄을 뭉쳐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찢어지고 약간 뜯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모양을 대충 냈는데 뭔가 이쁜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3일 쉬니까 전에 못한 조명도 약간 리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못했던 양모 펠트도 다 완성하고 싶어요. 저 완성된 펀치니들도 있잖아요. 안 돼, 평생 안 할 줄 알았는데 펀치니들도 완성했는데 말이야. 어? 내가 요즘 만들기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쵸? 아, 그리고 오늘 오비츠 옷이 왔거든요. 되게 귀여워요, 바지. 잘 안 보이니까 빛에 비춰볼까? 까만 거미줄 때문에 잘 안 보이네. 바지인데, 여기는 연노랑, 여기는 주황에서 고양이 장식 달려있고, 멜빵 바지고요. 그리고, 이거 잘 보인다, 이러면 조명 때문에.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돼있고, 그 다음에 이건 모자인데, 고양이 모자. 이쪽 약간 짝짝이. 색깔 주황 노랑 섞인 거 세트로 이렇게 왔거든요. 일부러 저렴한 거로 샀었어요. 돈이 없어서. 근데 이건 해외 배송으로 시킨 거라 이제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걸요 아마도. 저 배송을 한 1년 한 달 넘게 기다린 거 같은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배송이 좀 늦게 왔어요. 구하기 힘들었는지 뭐 물량이 없는지 많이 사가는 건지 아무도 안 팔려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여기 데이지 단추 마냥 이렇게 장식이 달려있는데 천은 많이 안 들어갔어서 저렴한데도 디자인이 귀여워서 이런 거 많이 구하기 힘들잖아요. 샀는데 오비츠 이제 이피레가 없는 거야. 막상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없는 거예요. 갑자기 붓밥말 죄송합니다. 이피레가 없는 거여서 왜 샀나 생각을 해보니까는 새로운 오비츠 들어올 때 입히려고 구매를 한 건지 뭐 전에 있는 오비츠 이피로 옷이 없어서 구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제가 그 앞머리 찾았는데 똑같은 걸로 주문했었잖아요. 못 찾을 줄 알고 주문한 거였는데 같은 인형이 두 개가 돼버렸거든요. 아크릴 물감 하얀색 있으면은 떡칠해서라도 색깔 바꿔서 다시 해갖고 인형 두 개를 만들 생각인데 그것도 아마 3일 안에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제 귀차니즘이 좀 심해가지고 코스프레도 돌려받았는데 지금 택배로다가 부분 환불 해달라 해서 부분 환불도 해줬고 왜냐면 가발을 너무 오래 안 썼더니 그게 좀 찌그러진 상태로 세팅 다 풀려서 와갖고 그분이 다시 세팅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환불을 부분 환불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도 세팅하시느라 힘들었을 거고 사실 제가 돈으로 다시 내고 맡겨야 되는 세팅이라서 또 제가 물론 직접 머리 감기고 뭐 가발 감기고 세팅할 수 있겠지만 해주신 정성 봐 그냥 해드렸어요. 그 문안부를 그냥 돌려받았는데 귀찮아서 지금 안 풀고 있거든요. 상태 확인을 했는데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있어. 그리고 오늘 택배로다가 뭐가 온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. 이거 말하는 건가? 하나 배송 완료된 건 이거일 텐데 아무튼 오비치 생김 얘네들도 입혀갖고 리뷰도 예쁘게 해보려고요. 그리고 너 다른 피규어 넣을 건데 자꾸 은근 귀여우면 어떡하니? 은근 귀엽구나. 리본이 은근 잘 어울려. 하지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넓적해서 뒤에가 넓적해서 이게 입체감이 좀 덜해가지고 조금 아쉽거든요. 진저 쿠키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한다. 그리고 이 무드등 고양이 무드등 넌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하고 검수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.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다.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. 디디.